자, 이번에는 속담 이어 말하기입니다. 속담 이어 말하기. 네, 진짜 어렵다. 각 팀에 미국 속담 대표 두 명을 선정해서 나와주세요. 미국 앞으로. 속담. 미국 속담. 조금 많이 알아요? 우리가 수출 가져오면 안 돼? 나는 그냥 기본 수준이긴 해, 기본 수준. 근데 이번에 우리 진현욱 씨도 너무 배고파. 잘 자신 있는 사람. 됐었어. 우리 팀장님이 직접 나오셨고. 저희는 내가 볼 때 제일 저기 봐. 다 드신 거 아니야, 분들이. 박영진 씨 가겠습니다. 오케이. 박영진 씨. 동현이 한번 해요. 오케이. 일이 좋으니까. 화이팅! 교수입니다, 교수. 교수입니다. 진짜 교수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포인트입니다. 소고기 가져오면 게임 끝나.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분 중에 마지막 한 분이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오케이. 민기 씨부터. 네. 누워서 떡 먹기. 아, 너무 힘들다. 갈수록 태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바로 갑니다. 지금 이틀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다. 네. 방귀 낀 놈이 성난다. 말이 말이 다리가 없다. 어? 땡입니다. 말이 뭐예요? 말이 씨가 와야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와. 이거 좀 어려웠다. 우리가. 잠깐만요. 말이 두 글자 갖고 어떻게 하냐고. 바람 없는 말이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두 글자가 헷갈릴 수 있답니다. 저기 국민 배려남이 이렇게 승질을 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질해 보시죠, 여러분. 이미지가 어쩔 수 없어요. 자, 갑니다. 자,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갑니다. 안을 가는데 질 간다. 좋다. 개밥에 포토리. 계란으로 바위치. 좋아요. 걱정도 대산. 걱정도 대산. 뭐야? 땡! 걱정도 대산. 걱정도 곱해도 팔자지. 아, 달라. 배수정이 왜 태산이야? 태산 모아, 티끌 모아. 아이, 뭐야? 결승전입니다. 소고기! 응원전. 대이벤트. 소는 누가 키워대, 소고기 사먹겠지. 자, 오랜만에 유행어 한번 가주신 유행어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놀 맨졌어. 개그맨들이 다 거기 나가면 소름 누가 키워야 박영진 승! 살아있네! 안칠맛! 하실 건가요? 안칠맛! 살아있네! 하실 건가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포기하겠습니다. 장장이라니. 인정. 자, 야, 이제 갑니다. 제발 소 좀 먹읍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와, 대박입니다. 개밥에 도토리. 이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야, 제가 대박입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찾는다. 우물 찾는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뭐 판단대 이 정도는 예. 잠시만요. 잡는다. 파악은 다른데요. 잡는 건 손으로 잡는 거고. 찾는다. 찾다와 판단은 다릅니다. 자, 왜냐면 자, 앉아 계시고 검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목마른 데 우물 찾는다도 맞지만 검색을 해서 연관에 있으면 인정하고 들어가서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요. 잠깐 앉아 계세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아, 그렇죠. 우물 판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야, 뭐라 했어? 그게 맞지? 우물 판다. 맞지?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가 인정한 거지?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팀대팀 승리! 아니, 우물 얘기하지 않았어? 너가 좋아졌어. 좋았다. 아이고. 요즘 쓰겠습니다. 아, 예, 쉽다. 이번에는 이제 속담 이어 말하기. 여자분들 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경 씨부터. 네네. 좋아, 화이팅! 화이팅!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지구멍에도
벽돌 날 있다. 오,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까마귀 날자. 까까. 까까. 까마귀 날자 까까. 저 처음 들어봤어요 까마귀는. 화이팅 화이팅. 수영 씨부터 갑니다. 전복 먹자. 걱정도? 태산이다. 태산이다. 땡! 뭐더라 방금? 아니 잠깐 내가 틀렸잖아요. 걱정도? 대산. 뭐야? 땡! 아, 이게 갔네 진짜 끔찍아. 야, 그래도 겹치네. 오빠 때문에! 아바타야 이 정도면 아바타. 나 발자인 줄 알았는데 아까 태산이랑은 헷갈렸잖아. 도균이 좋아하지? 너 도균이 좋아하지? 아니 결혼하신 분한테 결혼하신 분한테 아니 이거는 왜 동현 씨도 왜 결혼했던 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이거 반지가 있어요 반지가 아니, 반지가. 아, 반지가 쓰고 있잖아 반지 반지 했죠 캔서 겹쳐 자 팀인부터 갑니다 쉽게 갈게요 제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공든탑이 무너지다. 야 정확하게 했어요. 야까지 맞췄어. 얌전한 고양이 지붕 위에 먼저 올라간다. 지붕 위에 먼저 올라간다. 잠깐만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지붕 위에 올라가. 부뚜막이 지붕이에요. 부뚜막이 지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뚜막이 지붕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부뚜막에 루프탑에 가면은 주방이 있어. 자, 봅시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발 없는 말이 400km 간다. 이래도 맞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거지. 그렇죠. 의미가 통하잖아요. 의미가 통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은 1km도 못 가요. 근데 간다는 거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네. 부뚜막이 뭐예요? 저기 유민상 씨 팀장으로서 예. 검색하는 모습 안 좋아 보이네요. 아, 저기 죄송한데 지붕 위에 부뚜막이 있나 없나 하나만 검색해보려 하는데 지붕 위에 부뚜막이 죽어도 없다. 아니요. 혹시나 해서 해봤어요. 자, 김대희 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다? 소세지! 전복 어떤 거? 미안합니다. 영희나무 이거 소세지가 소세지 예능 콘텐츠 제작소 즐겨봐 이 채널